그러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부정부패가 있고 지난 정부는 400조라는 부채를 쌓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경제가 안 좋은 게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정부 문제예요. 나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 내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희대의 사기 행위와 희대의 착취 행위라는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영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예요. 예. 우리가 14위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미국 국가 부채가 31조입니다. 네. 우리 돈은 3경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돈인데 2020년 팬데믹으로만 4조 2천억 달러가 부채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4천조예요. 네. 4천조. 우리 5년 동안 400조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뭐 미국 경제 볼륨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국 14조, 일본 10조. 근데 달러입니다. 네. 저기 원 아니에요. 프랑스 3조 1000억, 이탈리아 2조 9000억. 줄줄이 해서 우리가 저희 14위인데 7,4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13개국에 있는 뭐 바이든부터 시작을 해서 시진핑, 그다음에 기시다, 그 친한 기시다. 다 예를 들면은 희대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 착취 행위를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도 다퉈보자 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던지면 네.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바이든 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기시다 욕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왜 니네들은 납세자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했어. 왜 미래 세대의 돈을 갖다가 착취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전화해야죠, 바이든한테. 너 왜 그랬어? 기시다한테 전화해. 너 왜 그랬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넌 그나마 낫더라. 14위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반지성, 포퓰리스트는 나쁘다 얘기했었습니다. 예. 본인이 반지성이고 본인이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참모들은 뭐하나? 이제는 참모들도 포기했나? 이 정도면? 아니, 이걸 누가 써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제가 볼 땐 본인이 써주기에 올라왔겠죠. 아. 그 본인이 오다가 올리겠죠. 네. 예. 아니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올 때 참모들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다라고 쓸 만한 참모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예. 뭐, 저 이동관이 써주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한동훈은 그 국회에 가서 20여 명의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었더니 예. 대통령은 더 나올 사람이 많은가 보다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